이번 자세는 부장가 아사나, 코브라 포즈를 해보실 거예요. 코브라 포즈는 척추 기립근의 힘을 기르는 자세고요. 척추의 탄력도를 향상시키는 자세입니다. 자, 이제 배를 매트에 대고 엎드려서 자세를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넓이로 살짝 벌려주실 거고요. 양손은 편안하게 팔꿈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하체에 힘을 살짝 줘서 하체를 단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양손바닥 얼굴 아래 내려놓으시고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이십니다. 한 호흡을 후 하고 비워내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정면을 바라보고 호흡 3번을 하시겠습니다. 이때 하체를 계속 힘을 주시면서 꼬리뼈에 있는 요추라고 합니다. 꼬리뼈 근처의 척추에 힘을 줘서 등을 쭉 핀다는 느낌으로 세워주세요. 시선 정면 바라보십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손의 위치를 조금 더 몸 안쪽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가슴 옆 혹은 가슴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시고요. 팔꿈치는 그대로 옆구리에 붙여 놓으실 겁니다. 한 호흡을 후 비워내시고 마시면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조금 전보다 상체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고요. 시골이 살짝 뜨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최대한 바닥으로 치골을 내려주시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자, 척추를 곧게 세운다는 느낌으로 요추, 꼬리뼈 부근에 힘을 주셔서 척추 기립근에 힘을 느껴봅니다. 호흡 두 번 더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배꼽이 길게 늘린다는 생각으로 상체를 조금 더 끌어올리십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실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3단계예요. 가슴과 골반, 허리 정도의 손바닥을 내려놓습니다. 양팔꿈치 옆으로 최대한 붙여주시고요. 하체도 마찬가지로 힘을 줘서 조금 단단하게 둥근을 만들어 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한 호흡 후 내뱉은 다음 마시면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어깨 아래 손목이 있는 게 가장 이상 쪽이고요. 치골이 뜨시는 분들은 최대한 바닥으로 치골을 눌러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 3번 가십니다. 자, 뱀은 손이 없습니다. 척추의 힘으로만 서 있는 동물이에요. 이 코브라 포즈도 뱀처럼 상체를 들어 올리는 힘, 척추 기립근의 힘을 충분히 느껴봅니다. 자, 마지막 호흡 비워내고 후, 이제 앞목도 한번 열어보실게요. 마시면서 고개가 뒤로 열립니다. 내쉬고 천천히 돌아와서 복부를 바닥에 대고 양손을 포개서 이마를 손등 위로 올려놓고 잠시 호흡으로 조절하십니다.
양손바닥 내려놓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내려놔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